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누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일곱 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일곱 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 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이 기근이 심하며 같이 읽습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예, 묵상집에 있는 주제와 같은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꿈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현실로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꿈에 대해서 무슨 분슈트라움 아이들에게 내가 그렇게 되면 좋겠어, 가졌으면 좋겠어, 받았으면 좋겠어, 그것도 물론 현실적인 바람인 것은 맞죠. 그런데 분슈트라움, 내가 바라는 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알프트라움도 있죠. 악몽도 있습니다. 내 삶 속에 두려움이 내 안에 내재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하고는 상당히 다른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백일몽도 있는 거고요. 동상이몽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일장춘몽도 있는 것입니다. 꿈에 관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도 인간의 그런 이런저런 희망사항으로 얘기하는 것은 당연히 옳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은 이루어지지도 않거니와 또 이루어진다고 해도 꿈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별로 본 적은 없습니다. 보통 자서전을 쓰거나 인터뷰를 할 때 어릴 때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럴 때 기다렸다는 듯이 얘기하는 거일 뿐이지 그냥 운이 좋았습니다. 내 의지의 소산이었습니다. 혹은 시대적인 필요하고 맞았을 뿐이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려. 그 정도 얘기.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루시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대해서 뒤늦게 철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소원을 갖게 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죠. 내가 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죠.
이스라엘에 가면 그 가짜 시내가 있죠. 와디라는. 왜냐하면 비가 안 올 때는 그 비가 내려서 개울이 됐던 자리들이 흙에 덮여서 평평한 땅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사실은 평평한 땅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얘기할 때 밑에 그 주초가 약한 집안, 그래서 와디가 지나간 자리, 거기에다가 집을 지으면 비가 오면 물이 거리로 지나가 버리죠. 왜냐하면 전에 갔던 자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집이 무너진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다윗이 광야로 사울의 군대를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 그렇게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거나 그럴 적에 피하는데 잘못된 데다가 발을 디디면 사정없이 무너져서 휩쓸려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그럴 때 발을 디뎠는데 바위 위에 디디면 사는 거죠. 그래서 그때마다 감사하고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시라,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나이다.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죠. 그런 것처럼 잘못된 그런 와디 위에 집을 짓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또 그 와디가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물줄기가 가는 곳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물꼬가 트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를 막으면 물줄기는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다른 물꼬를 택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 축복의 물꼬라는 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힘들고요. 공동체가 합의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못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줄기는 다른 쪽으로 트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늘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가 더 이상 부흥하지 못하면요, 다른 교회, 그 옆에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쪽으로 물꼬를 틀어서 가기 때문이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옮기십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비정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인사이더가 되자 그렇게 소원하고 주님께서 눈을 떼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힘들고 일이 많고 또 너무나 번잡하다,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의 원리는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가진 자가 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한 사람이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하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나누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주님의 일이 어디 그렇습니까? 세상 일이 어디 그렇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더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받았으니까 쓰임받고 자원하고 하게 되는 거예요. 일을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짐을 지어서는 안 되고 질 수도 없는데 갖다 지어놓는 것은 리더의 잘못이고요. 또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누리는 이들이 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감당해 주십니다. 사역이 힘들다, 제가 입버릇처럼 얘기하듯이, 그러면 안 하면 됩니다. 안 하면. 사역 오늘부터 안 하면 내일부터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아무도 날 찾는 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 일도 없이 인생에 이제 과제가 사라져버립니다. 프리입니다. 비참하죠. 불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가 영광이요 전성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람됨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니라. 우리로 하여금 첫 열매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 축복의 물꼬를 트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서 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자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쓰임받습니다. 그게 축복의 물고인 줄을 믿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가 어디를 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룰 만한 그릇과 자질이 충분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물고가 그쪽으로 흐르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에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고 간섭해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연출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생명구원의 그 대업을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의 인생에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스토리텔링이 있게 하시는 거죠. 우리 시대의 한 시대를 풍미한 이야기꾼 이어령 박사가 타계를 하셨지만 그가 얘기했어요. 가장 멋있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스토리텔링이 있는 인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의 기서결을 만드시고 스토리텔링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 부분이 클라이막스가 오늘 41장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는 고난의 골짜기를 넘었습니다. 인간 드라마가 주는 사랑의 삼각관계를 지나 애증과 질투와 그리고 음해의 그런 늪을 지나서 노예의 삶을 거치고 또 유혹의 시련을 지나면서 감옥에 갇히고 옥중 생활을 지나고 그 가운데서 그는 깊어지고 하나님의 꿈에 대하여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면서 생명의 비밀을 이해하게 되면서 그는 지혜자가 됩니다. 고난과 지혜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어려운 과제를 많이 처리한 사람은 진정한 경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남의 덕에 변호사나 앞세우면서 그 뒤에 숨어 지낸 사람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리더가 되지 못합니다. 요셉은 그러나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이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고 진정한 꿈의 전달자, 꿈의 해몽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국에 7년 풍년, 7년 가뭄을 예고해내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없었던 30세 행정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가 그에게 허락한 오늘 이 특혜가 뭔지 보통 군인이 별다르면 뭐 15가지인가 몇 가지인가 특혜가 있다고 그러죠. 의전부터 시작해서 마찬가지로 요셉에게 주어진 특혜가 한량이 없습니다. 바로는 보디발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것을 알아차렸던 것처럼 바로도 역시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약간 조금 찬물을 끼얹자면 요셉은 끝없이 승승장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요셉의 열두 형제 중에서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면 바통이 요셉에게서 서서히 넘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한국의 신도시, 뭐 더 이상 신도시가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우리가 불렀던 새로 조성된 도시들 소위 80년대의 강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계속 개발된 신도시들 아파트 단지들이 엄청나게 밀집하고 동질그룹의 젊은 계층들이 중산층들이 몰려 사는 곳에 큰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좋은 교회들이 많이 생겨났죠.
저는 이를 선택적 부흥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곳에 또 주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아시아 선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넘치게 하시는, 왜 넘치게 하시냐면 흘려보낼 것이 있고 쓰임받을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 안에 교육관, 선교센터, 그 안에 방송국, 그 안에 놀이터, 그 안에 복지시설 세우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흘려보내고 또 넘쳐나게 하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그들이 엄청나게 잘해서는 아니고, 그리고 그 목사님들이 정말 세계적인 분들이어서는 아니고, 하나님은 고린도전서에 있는 대로의 부르심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들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 중에 문벌이 좋은 사람이 많지 아니하도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긍휼히 여기심이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입에 바른 소리가 아니라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택적인 부흥인 거예요. 일시적이라는 말이 아니라 축복의 물꼬가 그리 흘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흐르신 거예요. 예. 그건 영원한 제국도 아니고 바벨탑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까지만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유적지를 보면 일곱 교회 소아시아, 뭐 에베소, 서머나, 뭐 버가모 쭉 있잖아요. 빌라델비아 가보면 유적만, 루인에만 남아있잖아요. 예. 그걸 보고 한국에서 온 권사님들이 아이고 이거 보고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어. 성경에 옛 교회 자취들이 저렇게 돌무더기만 남아있어서. 아니요, 은혜가 안 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를 쓰시고 지나가신 것입니다. 인간의 자취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영원한 거예요. 요셉은 꿈의 전달자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물꼬를 틔우는 자가 되어서 이렇게 쓰임 받았지만 그는 애굽에서 머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밖에서 구원의 통로로 쓰임 받고, 그리고 앞으로 출애굽과 또 가나안 땅의 역사를 쓰는 그 통로가 되었지만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든지 이 땅의 수고를 그만하라 하시면 찬송에 있는 대로 내 앞에 남은 길 오직 저 길 뿐인 거예요. 요셉의 이제 클라이막스가, 프랑스의 어떤 시인이 노래를 했나요? 분수가 뻗어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정점에 이르면 거기에서 흩어져 부서져 내린다고요.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인생은 그렇게 허무하지는 않습니다. 허무가를 부르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거기까지입니다. 두 아들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기업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근데 요셉의 이름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요셉은 이방 제사장의 딸을 만나서 두 아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내어 드리고 그는 거기까지입니다. 이방 땅에서 그는 생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의 이야기가, 그 스토리텔링이 길게 얘기가 되지만 연출자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 일을 거기에서 드러내기에 충분할 뿐입니다. 요셉의 생애와 영광은 아마도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그렇게 쓰임받은 것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들이 와서 형제들하고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요셉이 여전히 칼자루를 쥐고 키를 쥐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다음에 주시를 은혜, 축복, 사랑이 요셉보다는 요셉의 형제들에게, 르우벤에게, 그리고 유다에게 넘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겁니다. 드라마를 보면 압니다. 중심이 어디로 넘어갔는지. 대하 드라마를 보면 아는 거예요. 요셉보다는 유다가 더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어릴 때는 제가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뭐 창피하게 주인공이 끝까지 주인공이지. 그렇죠. 그 요셉을 우리가 얼마나 응원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바텀은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예, 그 바로에게 엄청나게 지금 대우를 받은 이야기 다 안 해도 되죠? 예, 인장 반지 해가지고 가운데 손가락에 크게 해가지고 찍을 수 인장 반지 세마포 옷을 입히고 뭐 그건 그렇게 크리스찬 디올 세마포 예, 샤넬 금사슬 목 버금술에 으뜸가는 예, 1호차 1호차 술에 태우고 그리고 그의 앞에 이렇게 캄보이가 서는 거죠. 그러면서 전국 총리로 다스리게 했습니다. 애굽에서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누릴 자가 없다. 굉장한 거 아닙니까? 내가 허락을 해야 수족을 움직인다. 생각하니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아주 이름도 아주 새로 줬어요. 다니엘도 아니고 이름을 사브낫바네아 제사장의 딸을 주었습니다. 나중에 형제들에게 뭐 자기가 점치는 은잔 얘기하는 걸로 볼 때 약간 신앙이 변질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거기 사니까 그런 거죠. 예. 주여 요셉은 거기까지 섭섭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총리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쪽으로 이렇게 반개로 나아가지만 직계는 유다가 이어갑니다. 두 아들을 낳았는데 큰 아들이 므낫세. 5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권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요셉을 통해서 다시 축복의 물꼬를 둘을 열어주시는데 그 하나가 므낫세입니다. 그 한쪽의 축복의 라인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지키셨다 그런 거예요.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집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예, 그 고통이 지나가게 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이죠.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서 지키셨고 감옥에서 지키셨고 그리고 바로에게서 지키셨습니다. 바로가 말 한마디 하고 그 감옥 다 정리해 그러면 그냥 교수형이나 참수형 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셨죠.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꿈을 담지하는 예, 하나님의 꿈의 트레이거이고 또 그리고 이를 전달할 사람이니까 예, 트랜스퍼하고 그리고 페어타일레나는 뭐 영어 독일어 이것저것이 왔다 갔다 하네요. 예, 그렇게 나누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지키셨습니다. 그 증거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예, 목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하나님의 축복의 물고가 어디를 통해서 흐르냐를 따지는 것이 이 구속사에서 중요하죠. 그래서 라합도 들어가고 다말도 들어가고 룻도 들어가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역사의 줄기는 도도히 흘러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를 지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예, 그 신뢰에 금이 가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 틈만 나면 하늘 보고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불신앙이고 고약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나. 예. 우리가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그런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게 안 되면 저것을 탐하고 저것이 안 되면 이것을 탐닉하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늘 원망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원래 뿔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원래 반역자 기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만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합당하십니다. 예, 어떤 누구 여기 합당한 사람이 있는가? 여기 누구 하나님 외에 존귀하신 분이 있는가? 아니요. 하나님 그는 합당하십니다. He is worthy. 그는 유일하게 합당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지키셨고 또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두 번째 라인은 축복 라인입니다. 네. 에브라임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찬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나를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더라. 예, 축복의 라인이 에브라임을 통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을 나중에 여호수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제비를 뽑아 줄로 재어주신 기업을 나누어 주시죠. 그 에브라임은 축복의 땅이죠. 물론 그 압살롬이 에브라임의 숲에서 머리가 가지에 걸려서 죽임을 당하고 다윗 왕의 그 슬픈 울음소리가 에브라임의 숲속에 이렇게 번져 나가는데 에브라임의 숲은 축복의 상징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예, 축복이란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주시는 것이 축복이고 또 축복의 땅입니다. 축복의 땅은 안으로 향해져 있지 않고 밖으로 향해져 있습니다. 요셉은 축복의 사람이 되고 형통케 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 복을 전하고 나누는 사람이 됩니다. 축복의 페어타일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이 기근이 들었을 때에 바로는 사람들에게 요셉에게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축복은 저절로 여기저기서 떨어지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의 존재를 통해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누는 이가 없이 축복은 저절로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얻어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반드시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있나? 결코 없습니다. 귀인을 만나서 내가 문제가 해결됐네요 그렇게 말을 하지 어떻게 발이 채여서 일이 해결됐네요 그런 법은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려면 사람 없는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을 겁니다. 그냥 아미노산 단백질만 있으면 되지 왜 살아있는 세포가 필요하고 예 그러다가 천만 년쯤 지나서 어떻게 세포에 벽이 생기고 살아있는 세포가 돼서 진화가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진화가 되는데 새가 돼야 되는데 날개 모양까지 만들었어요. 천만 년 걸려갖고 근데 날지를 못해. 오케이 날았어. 근데 랜딩이 안 돼. 왜냐하면 발이 진화가 안 돼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날다가 떨어져서 그냥 땅에서 죽어. 그러려면 또 한 2억 년쯤 지나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진화 보고 사는 게 그런 거예요. 거기에다가 마음을 뺏기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뺏기는 걸까요? 하나님 인정하고 목적을 위해서 사랑하며 헌신하고 쓰임받고 사는 거 싫기 때문이죠. 뒤웅박팔자 되는 대로 움켜쥐다가 그리고 그냥 저주하고 가버리는 인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는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 그래서 축복을 그런 여행이라고 생각해서 예.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옛날부터
자식이라도 잡아서 제물로 바치고 딸이라도 잡아서 바다에다 쳐넣으면서 고통과 불행을 피해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축복의 사람을 빚으셔서 그를 통해서 축복을 나누고 흘러가게 하십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요셉의 이야기를 좋아하고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내일 조금 더 주일 예배 때 자세히 얘기하려고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의 결론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한 하나님의 축복의 꿈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두 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지, 저희에게도 그런 양날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두 개의 레일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흘러가게 하고 넘쳐나게 하는 그런 쓰임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변함없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고요.